12지는 기본적으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1년이나 사계의 전반적인 것을 가르는 시공을 상징하는 요소로 가르치게 된 것은 시작은 서아시아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생활 주변에 친숙한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서아시아가 기본이 되고 거기 이거를 더 명료하게 도상으로 발전시킨 게 그리스 문화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에 사는 12 신이고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도 반영이 되고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와의 밀접한 문화 교류의 결과 중국에서도 자체 내의 친숙한 동물을 통해서 이걸 12지로서 동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12지 중에도 용은 처음에 나타난 문헌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은 동서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기원 전후의 시기에 서아시아의 바빌로니아에서 치수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던 용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12지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야기는 일본, 한국, 중국, 몽골, 서아시아 모든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비슷비슷한 설화예요. 그게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건 인도의 설화부터 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중해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국제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걸 조사해 보면 지역 간 문화의 같은 교류 관계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있는 건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관련된 호랑이에 쫓겨가지고 아이들이 승천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도 중앙아시아에도 그 벽화의 도상으로도 남아 있고 한국, 일본, 중국에도 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그 같은 도상이나 이와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